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의 치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심리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물의학적인 치료와 심리치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적 치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학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먼저 있겠는데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치료이죠. 약물 치료는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 및 불안장애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전까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에는 페토타이아진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활동을 억제하여 정신분열증의 양성 증상을 완화시키나 음성 증상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자핀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도파민 및 세로토닌의 활동을 함께 억제하여 음성 증상의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우울제가 있는데요. 그 항우울제는 사만개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프틸린과 이미프라민이 쓰입니다. 즉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항우울제의 두 번째 또 약물이 있는데 플루오제틴과 클로미프라민이 있는데 이것은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것으로 덜 심각한 우울증에 효과적이며 사만개 항우울제보다 부작용이 적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MAO 억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냅스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차단하는 효소의 활동을 차단하여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유용성을 증가시킵니다. 단 입이 마르고 체중이 증가하고 현기증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성 장애 치료제인데 5 내지 6일 만에 조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입니다. 조증 환자가 리튬을 복용하면 조증 환자이네요. 조증 환자가 리튬을 활용하면 기분이 차분해지고 조증과 우울증 일화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항불안 약물이 있는데 벤조다이아제핀계 진정제입니다. 여기엔 바륨과 리브리움과 자낙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성 수준을 저하시키고 사고 과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목에 건조 증상이 있거나 기갈 현상, 그리고 근육 수축 문제, 그리고 운동 지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정신장애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정신병을 축소 또는 부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극심한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투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신병에 의한
여러 증상을 약의 부작용으로 간주하여 투약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약이 독이 있다는 의심, 또 자신이 약에 의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스스로 증상을 조절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생각 등이 바로 투약을 거부하는 이유에 속해 있습니다. 정신장애 환자의 투약 거부에 대한 대처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약물과 관련된 환자의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보다 약물에 의한 이득이 더 큼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및 가족에게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교육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급적 환자가 선호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투약 방식을 적용하여 투약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약이 계획적으로 복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정신장애 환자의 약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처방에 대한 규칙, 즉 투약 시간이나 횟수, 용량을 준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내원 생활과 투약으로 인해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량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가족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약물 처방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약의 부작용을 교육해 줘야 합니다. 또한 복합 처방 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기 경련 치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정기 경련 치료는 다른 형태의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우울증에 흔히 사용됩니다.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후 환자의 두뇌 각 부위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약 1.5초 동안 1.5초 정도의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12회 이하의 제한된 기간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이 정기 경련 치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외과 술이 있는데요.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충동을 보이는 환자를 뇌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심리치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심리치료는 정신분석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상담 목표를 보고 상담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통찰하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각성, 통찰할 수 있어서 의식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개인의 성격 구조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보다 현실적으로 되고 본능 충동의 욕구에 따르지 않도록 자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담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과 그때 감정을 자유롭게 털어놓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저항에 주목하고
내담자가 문제를 통찰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 깊은 경청과 해석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전의는 전의 감정이란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 타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환상을 전이시켜 무의식적으로 상담자에게 이동시킨 것입니다. 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전의 감정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반응들 중에 많은 반응들이 현실의 기초를 두고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가 여기 지금의 양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인은 내담자가 과거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일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엄하고 애정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 풀지 못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로 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담자는 그들의 눈에 엄하고 애정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담자가 긍정적 전의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자를 사랑하게 된다든지 양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여러 방법으로 상담자의 사랑, 인정, 수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중요한 타인의 현재 대리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역전의가 있는데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내담자는 여성 상담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지시해주고 삶의 방법을 말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느꼈던 사랑이나 수용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담자 자신이 양육, 의존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풀지 못했던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담자를 유아적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상담자가 자신의 역동이나 지신의 욕구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 역동이 상담 과정에서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전의를 치료적 과정에서 유해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역전의는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의 감정이 잘 탐색되면 내담자를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분노, 사랑, 아첨, 비난, 그리고 내담자들의 여타 감정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 과정을 보겠습니다. 개시 단계, 전의 발달, 훈순, 전의 해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상담의 기법을 보면 자유연상 기법과 해석 기법, 꿈의 분석 기법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자유연상은 내담자는 자유연상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검열 없이 생각과 감정을 즉각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어떤 감정도 다 말하게 됩니다. 자유연상은 무의식적 소망, 환상, 갈등, 동기로의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 도구입니다. 이 기법은 때로는 과거 경험들을 회상시키고
때로는 차단되어 왔던 강한 감정들을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자, 해석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유연상이나 꿈, 저항, 전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또 꿈의 분석이 있는데요. 억압되어 온 정신 내용이나 자아의 방어적 활동에 의해서 의식에서 제외되고 배출되지 못했던 정신 내용들로 내담자를 이끌어 줍니다. 다음은 행동 치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목표를 알아야 되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새로운 적응 행동을 학습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 목표는 명료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 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내담자가 결정하며 한 상담 목표는 구체적인 세부 단계의 목표로 나누어집니다. 행동치료의 두 번째는 상담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상담자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형적으로 부적응한 행동을 진단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치료적인 절차를 처방하는 교사입니다. 또한 무대 감독이고 전문가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위한 상담자의 역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상호 신뢰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따뜻함, 공감성, 진실성, 수용성, 인정 등이 행동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담 기법을 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화를 먼저 보면 이것은 행동주의 상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기법으로 혐오스러운 느낌이나 불안한 자극에 대한 위계 목록을 작성한 다음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함으로써 혐오나 불안을 서서히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노출 기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와 처벌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자극과 자극 또는 반응과 반응 자극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 속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반응의 강도 및 출현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전의 강화를 철회하는 타임 아웃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홍수법이 있는데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자극들을 계획된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기법인데요. 혐오스러운 느낌이나 불안한 자극에 대해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혐오나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혐오 치료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혐오 자극을 가하여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는 방법입니다. 혐오 자극으로는 전기 충격이나 구토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의 경우
구토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술병만 보아도 진저리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표현 훈련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기본 취지는 대인관계에서 억제된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활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피해 의식을 줄이는 비공격적인 대화 방법의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톡은 경제가 있는데요.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을 정해놓은 후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 조성이 있는데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구분한 후각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